자, 바로 시작할게요. 3단원의 레벨 2로 바로 갑시다. 레벨 2. 레벨 2의 5번부터. 좋아요. 시작 한번 해봅시다. 레벨 2의 5번은 뭔가 보자. 함수 f(x)가 x의 값이 a에서 a 더하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2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서로 같대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너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 변화율의 정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부르죠. 미분계수의 정의를 꼭 알고 있어야겠지. 일단은 평균 변화율은 구간 뭐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잡혀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미분계수는 X는 A라는 곳에서 미분계수 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럼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였지? B-A분의 F B-FA 이렇게 해달라는 게 평균 변화율이었어. 그죠? 미분계수는 뭐였어? 리미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X가 A로 갈때 X-A분의 FX-FA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죠? 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뭐 델타 X라고 써도 괜찮죠? 그래서 F 얘는 A 더하기 H-FA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두 가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하나 있었고, 그지? 얘, 그, 뭐야,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였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얘가 A, FA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는 얘가 B, FB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거를 있는 이 선분의 요거의 기울기를 의미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여기 A. 그러니까 얘가 A, FA라는 점에서 여기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요걸 의미했던 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와 정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식을 써내면 되는 거예요. 봐봐, A부터 어디까지래? A 플러스 2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요거 분의 F A 플러스 2 마이너스 FA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얘가 A부터 A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 정의대로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여기는 이 결과가 뭐가 된다? X는 2A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가 된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뭐 2A로 갈 때, X 마이너스 2A분의 FX 마이너스 FEA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도록 하는 A 값 구해주세요. 요게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해서 일단 요거부터 보자. 요거 분모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돼요? 여기다가 X 대신에 A 더하기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A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A의 A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그냥 여기다 A 집어넣은 거니까 뭐가 돼요?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한번 계산해 볼게.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잡하네, 이렇게. 자, 어떻게 돼요, 이거? 일단은 A제곱 먼저 보자. A제곱 여기 있고, A제곱 여기도 있고, A제곱 여기 하나씩 있으니까 A제곱 없어지겠네. 2창은 사라집니다. 1창으로 가보자. 1창에서 4A 남고요. 2A 남으니까 여기서 6A가 되죠. 얘는 6A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 볼까? 상수항 4밖에 없죠. 4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얘는 3a 더하기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요게 뭐였어? 평균 변화율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를 이제 정의대로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미 도함수 구하는 걸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구하지 않고, 뭐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f'x를 먼저 구하죠. 저거 미분해서 2x 플러스 a라고 써주고요. 거기다가 2a를 집어넣습니다. 여긴 얘가 2a 집어넣은 거니까 4a 플러스 a가 되면서 요 값은 뭐가 됩니다? O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랑 얘랑 같다니까 A 값은 뭐 1이군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봐봐.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정의 자체가 이거라서, 이거 혹은 이거라서 그냥 이거대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0분의 0꼴 극한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계수를 함수 값으로 가는 어떤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도함수를 가지고, 그지? 여기는 얘를 미분한 결과를 가지고, 걷다가 2a를 집어넣어도 충분히 나는 여기는 얘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얘들아?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뭐 1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질문이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정확하게 몰랐다. 혹은 뭐 여기는 알긴 알았는데 그냥 뭐 기억 저편에 있었다. 혹은 기억에 있었는데 저렇게 내가 대입해서 뭔가 쓰는 게 좀 어색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여기는 얘를 못 풀었을 확률이 있고요. 미분계수는 이거는 그러니까 얘를 있는 그대로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된다. 이 사실까지 너희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죠? 아 지금 푼 거 레벨 1이에요? 레벨 1이에요. 그 진작 말을 해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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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하잖아. 이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끝쪽이 안 왔어요. 끝쪽이 안 왔어. 너무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레벨 1이었구나. 근데 세 명이 다 어떻게 그렇게 다 셋이서 어떻게 다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어? 다시. 자, 레벨 2의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자. 자, 함수 fx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x는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알파의 개수가 세 개가 되도록 k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냥 말뜻이 뭐냐면 말뜻이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뭐 하게 해주세요. 그냥 미분 불가능한 곳이 세 군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완전히 다 주어져 있는 애잖아. 사실은 얘는 다 주어져 있고 얘도 다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만 잘 내가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봐봐.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럼 X축을 그려주고요. 지금 얘가 뭘 기준으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 0, 그 다음에 3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여기에는 지금 얘를 갖다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여기다 갖다 써주면 되고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이쪽 바깥쪽에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여기는 이렇게 일단 0 될 거야. 여기까지 0. 그 다음에 여기도 0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3 사이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어. 근데 잘 봐봐 얘들아. y는 절대값 x-1, 1이라고 하는 얘 그래프를 그릴 때 뭐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냥 분류해가지고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분류해서 그려도 괜찮지만 여기는 얘는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 정도는 우리가 그리기 되게 쉽잖아. 요렇게 그려진다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 그럼 거기 있는 개에다가 x 대신에 x-1 집어넣은 거고 y 대신에 y+1 집어넣은 거니까 얘를 x축방향으로 1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요렇게 그려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해서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있는 얘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서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 이 값이 지금 현재 1이에요. 여기 있는 y 값은 뭐 1이 되겠죠. y 축도 그려줄까? 얘가 지금 1입니다.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그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는 얘를 그려야 되거든 지금 현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지금 0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죠. 그러니까 k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등등등등 k값에 따라서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일단은 그림이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는 반드시 미분 불가능할 겁니다. 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기울기가 무조건 달라질 거거든.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상관없이 이쪽에선 무조건 미분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지금. 그 다음에 이쪽에서 미분 불가능하죠. 뾰족점이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도 미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서는 뭐가 돼야 돼? 미분 가능해야 돼. 왜? 미분 불가능한 곳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세 개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 있는 얘 좌미분 계수는 얼마예요? 우미분계수네요. 우미분계수. 여기는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죠, 얘들아?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도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만나게 요렇게 여기서의 좌미분계수도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K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 저기 있는 제 있잖아. K의 X에 X 더하기 2라고 하는 애 있잖아.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잠깐만 뭐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G 프라임 뭐가 0이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 있는 얘를 일단 전개할까? KX의 제곱 더하기 2KX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미분합니다. 2KX 플러스 2K 되겠죠? 여기는 얘에다 뭘 넣어봤더니 0을 넣어봤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세요.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일단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너희가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일단 그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준 다음에 어떻게 되면 미분 가능했었는지,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는 건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 서로 같다는 거였으니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상황만 식으로 나타내서 문제 풀면 끝나는 건데, 뭐 이런 그래프, 뭐 절대값이 있어서 그래프 그리기가 좀 어렵다거나 뭐 이렇게 얘가 범위가 나눠져 있어서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풀기 좀 힘들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언제든지 너희가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미분 쪽 파트에서 미분 적분 쪽 파트에서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건 굉장히 큰 일이 될 거예요. 되게 힘든 일입니다. 뭔지? 그러니까 그래프에 조금 더 신경 써 가면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보자. 자, 이번에는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2f 마이너스 x 그다음에 더하기 요거는 4x 제곱 더하기 5x 저걸 만족시킬 때 f 프라임 6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저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일단 봐봐 얘들아, 보통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다항함수라고 줄 때가 있어요. 다른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은 그냥 보통 봐봐 함수 fx 이건 다항함수네 그다음에 다항함수, 왜 이렇게 다항함수가 많아? 보통 이제 함수 fx라고 많이 주거든. 다항함수라고 줬다는 거는 얘가 다항함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항함수처럼 풀어주세요 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또 안 풀리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줬으면은 제일 먼저 fx를 세팅해 줄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뭐 a의 x의 n제곱 플러스 b의 x의 뭐 n-1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세팅을 할 건데, 이 세팅을 완전히 완성해 주려면 제일 먼저 너희가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fx의 차수를 먼저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얘가 도대체 몇 차인지 이거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차수 먼저 생각해 줘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fx잖아. 여기는 얘도 지금 몇 차? 그러니까 f-x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n차였다. 그러니까 차수를 모르겠으면 그냥 n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얘가 지금 n차잖아. 좌변을 먼저 본다면 얘 좌변이 현재 지금 n차였어. 그래서 플러스 n차에다가 여기도 뭐야? 마찬가지 n차지. 여기는 얘가 지금 몇 차야? 2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n이라고 하는 게 그럼 1이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뭔 소리야? n이 2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도 n차고 얘도 n차니까 전체적으로 몇 차가 되겠어? n차가 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 얘가 2차니까 얘는 2차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그 차수에 좀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 두 개를 더해가지고 그 차수가 사라진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니겠지만 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4x의 제곱 플러스 5x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봐. 이게 좀 더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n차라고 했고 여기는 얘가 지금 n차라고 했어.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2차였으니까 이거 2차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가 3차였다고 생각해봐. 혹시 얘가 3차. 그러니까 3차여서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 여기는 얘도 여기다가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3차랑 여기는 이 3차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몇 차가 돼버려? 2차가 돼버려.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 차수를 항상 좀 조심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봐봐. 얘가 만약에 지금 2차였다면, n이 2차였다면 이거 2차 되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3차였으면 어때? 3차였으면 최고차항, 여기서 최고차항이랑 여기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2배 차이 나죠. 이해되나요? 다시 여기는 얘가 3차였어. 3차의 최고차 항이 A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의 최고차 항은 마이너스 A가 됐을 거고 거기 두 배 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해버리면 어쨌든 차수가 남아있죠. 3차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3차가 될 일은 없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다. 그냥 너무 막연하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차수를 구할 때 좀 주의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결국 3차가 될 수 없었던 거니까 얘는 2차였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 차수를 지금 구했다면 여기는 얘가 2차였어 이렇게 구했다면 fx를 그냥 뭐라고 해주는 거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뭐 해주는 거야? 세팅을 한번 해주는 거야. 세팅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fx를 완전히 다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가보자. 자, 첫 번째 fx 플러스 2배의 뭐였어? f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었어. 얘는 그냥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지금 2배의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되겠죠. 얘가 지금 현재 4x의 제곱 플러스 5x라고 준 거니까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하면 3ax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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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플러스 3c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4x 제곱 플러스 5x다 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c값은 일단 0이다 준 거고 b값은 얼마야? b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준 거고 여기서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a값은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세팅한 대로 fx를 완성시켜주면은 얘는 3분의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를 그냥 미분해서 6만 집어넣어주면 바로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항함수라는 조건 보통 함수라고 많이 주는데 다항이라는 말을 나한테 줬다는 거는 얘를 뭐 해달라? 세팅해달라라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세팅해달라라는 상황인데 세팅하려면 뭘 알아야 돼? 차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차수를 먼저 구해주려고 노력해주면 되고 차수가 구해졌다면 그거 가지고 뭐 해줍니다? 얘를 세팅해줍니다. 2차 함수로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어진 식의 대입만 하면은 알아서 A, B, C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구해서 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런 흐름만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네요. 지금 현재 봐봐. 7번 문제도 봐봐. 얘도 지금 나한테 뭐라고 줬어? 다항함수라고 줬어요. 그죠? 얘도 다항함수 줬으니까 얘도 뭐 해줄 거야? 일단은 차수 먼저 생각해 줄 거야. 얘가 몇 차인지 일단 지금 현재 모르니까 일단은 요 조건에서 한번 보자. 요 조건에서 보자. 일단 여기서 일단 얘가 말하는 건 뭐니 얘들아? 요거 얘가 말하는 건 뭐야? f-x가 마이너스 fx래. 여기는 얘가 말하는 건 얘는 그렇지 기함수라는 얘기였죠. 기함수니까 얘는 뭐야? 원점 대칭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라는 요 생각까지 얘를 보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얘랑 좀 비슷한 조건이 뭐였지? 얘랑 좀 비슷한 조건이 f-x가 fx가 됩니다. 요거는 우함수의 정의였죠. 우함수의 정의였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y축 대칭인 성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칭. 인 성질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수항 포함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함수를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조건을 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어쨌든 얘 홀수 차수라는 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fx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뭐 1차가 되거나 3차가 되거나 혹은 5차가 되거나 뭐 7차가 되거나 등등등등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 식에서 이제 정확한 얘 차수를 구하러 가보면 됩니다. 봐봐 일단 fx가 지금 몇 차다? 얘가 n차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차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f'x는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n-1차가 될 게 분명하잖아. 얘가 3차였으면 얘가 2차가 되는 거고 5차였으면 4차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는 그 m-1차를 지금 뭐 했어요? 제곱했어요. 그러니까 제 좌변은 뭐가 될 거예요? 좌변. 얘는 2n-2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되니? 잘 봐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n-1차를 제곱하면 n-1차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x의 n-1차 이렇게 돼 있는 걸 지금 뭐한 거니까? 제곱한 거니까 x의 뭐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2n-2차가 되는 거야. 이렇게 꼭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을 볼게요. 우변. 우변. 우변을 봤더니 자, 여기는 얘 지금 3x, 이거 1차입니다. 1차에다가 여기는 얘를 곱한 거니까 n 플러스 1차 이렇게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몇 차였어? 2차였어.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얘의 차수가 더 큰지 혹은 여기는 얘의 차수가 더 큰지 지금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봐봐.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랑 얘랑 같다. 그러면은 2n-2가 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니까 n은 3 되면서 3차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뭐 2n-2랑 뭐랑 같다? 2랑 같다 생각한다면 얘가 넘어가서 2n은 4가 되니까 n은 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n은 2가 되면 어차피 안 되고, 얘가 사실 얘 n이 2였다면 얘가 몇 차가 되니까? 3차가 되니까 얘 우변은 3차항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2는 안 되는 거구나. 결국 n은 몇이었구나? 3이었구나. 3차 다항식이었구나. 여기까지 차수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겁니다. 됐죠? 다항함수 제일 중요한 게 차수예요. 차수. 차수까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 뭐 해주면 되는데? 세팅해 주면 되는데. 그죠? 3차니까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면 될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기함수라고 했어.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bx 이렇게까지만 세팅하면 끝난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짝수, 차수, 상수항은 필요 없는 거예요. 홀수 차수만 들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fx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세팅된 거를 저두 번째 식에 다시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f'x를 구해주자. 얘는 3ax의 제곱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여기는 얘를 집어넣어서 제곱합니다. 3ax의 제곱 플러스 b, 요거 전체 제곱은 3x의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에다가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죠.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야? 계수 비교해 주면 돼요. 여기서 x제곱이니 x제곱에 제곱해서 x의 4제곱의 계수를 비교해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요거 제곱이니까 9a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해진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네. a는 물론 0이 되면 안 되죠. 계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약분해 주면 a 값은 뭐가 됩니다?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차 볼까? 그 다음에 2차 보자, 2차.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x의 제곱, 요거 본다면 얘는 6ab가 되겠죠? 6ab. 이렇게 될 거야. 이 결과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3b에다가 여기 하나 더 있었으니까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고. 여기서 지금 뭐였어? a가 뭐였어? 3분의 1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값이 지금 사실 2b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네. 그럼 다 구해졌잖아. fx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내가 궁금한 건 f3이 궁금했으니까 여기다 3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3 집어넣으니까 9 마이너스 3 되면서 답은 6이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처음에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죠? 다항함수라고 줬어, 나한테. 그러면 일단은 차수 세팅, n차라고 가정해놓고 몇 차인지 먼저 빠르게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세팅해놓고 나면은 그냥 씩 넣어서 그냥 계산만 쑥쑥쑥 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형태 문제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다음,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얘는 대놓고 나한테 몇 차 함수? 3차 함수라고 나한테 대놓고 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fx를 뭐라고?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라고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해놓고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조건 보니까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f0은 2라고 줬어. 얘는 그럼 a값이 1이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얼마가 됐다? 2가 됐다. 이렇게 준 거네. 그럼 미정계수 두 개로 내가 fx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가보면 될 것 같아. 이런 흐름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빠르게.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2분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까? 이 말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될까?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까요? 이 문제를. 일단 뭐 여기는 얘를 이렇게 그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뭔가 해석하자니 지금 저 분수 함수가 되니까 저희는 쟤를 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가만히 보니까 다시 x 더하기 2분의 뭐예요? fx. 여기는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준 건데, 이렇게 준 건데, 내가 여기다가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을 곱해버려도 얘는 상관없겠죠. 맞아? 봐봐. 부등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b분의 a가 0보다 큽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양변에 b를 곱해야지, b를 곱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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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려야지 a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 큰일 납니다. 이유는 부등식에서는 뭔가를 곱하는 행위를 했을 때 거기는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곱해도 되는 건데 양수라는 보장이 없으면은 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렇게 똑같이 주어져 있을 때 b분의 a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생기게끔 나는 뭘 해줄 거냐면 b제곱을 곱해주는 거예요. b제곱을. 이건 상관없죠. 이건 무조건 될 거야. 왜냐면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약분, 약분, 약분 해버리면은 AB가 0보다 큽니다. 뭐 이런 식 하나 만들 수 있다. 이런 말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약분시켜버리면 결국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2에다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얘가 3차 함수니까 여기다 1차 함수를 곱했으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몇 차 함수 되겠어? 4차 함수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뭐 했으면 좋겠어요? 컸으면 좋겠어.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 상태에서. 요거까지는 알겠어. 요거까지는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f'2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지금 현재 궁금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한번 가보자. x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가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2입니다.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일단 잘 봐봐. 얘가 0 되는 게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 점을 지날 때 있지? 이 점을 지날 때 얘가 이렇게 통과하거나 이렇게 통과한다면 분명히 0보다 작은 애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통과해? 얘가 0, 얘는 무조건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긴 지나야 되거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 접해야 돼요. 접한다는 거는 이 4차 함수에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뭐였어? 현재 fx였거든. 이게 fx였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가보자.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어쩌구 x 더하기 어쩌구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세팅한 건 이렇게 세팅했지만 여기서 B랑 C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세팅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무시할게요. 왜? 굳이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긴 좀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한 식에서 얘랑 얘랑 곱해진 게 최고차항이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해질 게 상수항이 될 테니까 상수항은 1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만 하나의 변수, 뭐 K 정도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지금 현재 저 4차 함수가 뭐가 된 거냐면 X 더하기 2의 제곱, 여기다가 X의 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도 지금 봐봐. 얘 자체가 지금 현재 근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 자체가 근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얘는 지금 중근을 갖는 상황이니까 중근을 갖는 상황이고 여기서 근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아예 근을 갖지 않으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여기는 얘가 뭘 갖게 된다면 중근을 갖게 된다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얘가 중근을 갖는다면 뭐 그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게 된다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한번 꺾여서 들어가서 음수인 부분이 반드시 뭐 할 거야? 생길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결국은 어때야 되는구나. 여기 있는 얘의 여기는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는구나.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근이 없거나 근이 없거나 중근을 가져야만 여기 있는 얘가 전체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k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0과 작거나 같으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궁금했던 건 f'2의 값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궁금했는데 fx를 내가 뭐라고 놨었냐면 x 더하기 2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이라고 놨으니까 f'x를 직접 구해준다면 곱의 미분 한번 가보자. 요거 미분하고 요거 그대로 쓸게요. x의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입니다. 더하기 요거 그대로 두고 x 더하기 2 그대로 두고 요거 미분해보자. 그럼 얘는 2x 더하기 k가 될 겁니다. 이따가 뭘 넣은 거니까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4 더하기 2k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4 더하기 k가 되면서 정리해주면 4k에다가 2k, 6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에다가 16 더한 거니까 21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내가 알고 있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였거든. 그러면 6k 더하기 21이라고 하는 게 지금 f'2였는데 여기 있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니까 k가 2였을 때 최대값 같겠죠? 12 더하기 21이 최대값일 겁니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최소값 같겠죠? 마이너스 12 더하기 21이 최소값일 겁니다. 요거 두 개 더해버리면 어차피 없어지고 답은 42가 되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레벨 2까지 풀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꽤 어렵다고 느껴지겠다. 그죠? 확실히 뭐 난이도 자체가 쉽진 않네요. 레벨 3도 지금 문제가 몇 개, 여섯 개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봅시다 일단. 레벨 2까지는 다 됐죠 얘들아? 오케이. 레벨 3로 가보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1-fx가 3x제곱 더하기 ax를 만족하고 있대. 저렇게 주어져 있었대.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였냐면 fx가 다시 x의 값이 2분의 3에서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줬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5-2분의 3 요거 분해 F5-F2분의 3 요는 이 값이었는지 나는 궁금한 거야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 그냥 정의대로 써본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F5 값이 궁금한 거고 또 3분의 2 값이 궁금한 거야. 근데 나한테 정보를 주기를 요 정보밖에 안 줬잖아. 그지? 요거대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일단은 봐봐. F 지금 2x-1-fx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3x의 제곱에 더하기 ax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F5를 만들고 싶으니까 F5를 만들고 싶으니까 일단은 뭘 해볼 거냐면 X에다 뭘로 보면 좋겠니? 3을 넣어보면 좋겠다.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게 뭐라고? F5 요걸 만들고 싶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여기다 3을 한번 넣어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F5-F3 이렇게 될 거고 이 결과는 뭐가 됩니다? 27 플러스 3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근데 나는 지금 3은 필요 없어. 3은 필요 없고 이제 2분의 3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3은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 여기는 얘를 3을 만들어 버리려고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를. 그러면 얘는 f3이 될 거고 마이너스 f2가 될 거야. 여기는 얘는 12 더하기 2a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오케이. 다음. 여기 또 F2가 지금 또 필요 없잖아. 난 2분의 3이 궁금했던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2가 되게끔 하는 값을 생각해봤더니 X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괜찮겠네. 그치?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2가 될 테니까 얘는 F2가 될 거고 마이너스 F 뭐가 되겠어? 2분의 3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다 2분의 3을 넣은 거니까 4분의 27이 될 거고요. 더하기 2분의 3A가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요렇게 요렇게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쏙 다 더해버리면 요렇게 지워질 거고 요렇게 지워질 거니까 내가 원하는 F5-F2분의 3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얘 똑똑똑 다 더해버려. 딱 다 더해버려. 그러면 얼마가 되죠? 이게 얼마냐? 39죠. 39에다가 4분의 27을 해달래. 이렇게 되겠죠? 계산이 진짜 싫다, 그지? 일단 뭐 이렇게 써놓자. 이렇게 써놓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뭐가 문제가 됐어. A값을 몰라가지고 답을 못 구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떤 조건을 놓치고 있을까 내가 어떤 조건을 놓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얘가 뭐래요 지금 현재? 연속함수래요. 연속함수인 건 어떻게 내가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연속함수래. 근데 연속함수를 했으니까 뭐 다 이어져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얘가 연속 뭐 이어져 있다 이 조건을 쓸 수는 없을 것 같네.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차피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혹시라도 같은 값을 갖게 된다면 여기는 좌변이 뭐가 되겠어? 0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x-1이라고 하는 애가 뭐가 되는? x가 되는. 즉 넘어가고 넘어가서 x가 1이 되는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f1-f1이 되면서 얘가 좌변이 0이 된다. 그지? 근데 1을 집어넣은 거니까 뭐가 돼요? 3 더하기 a가 돼요. 그러니까 a값은 얼마가 된다?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뭐 연속함수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더만 뭐 안 돼가지고 그냥 1 넣어봤더니 됐네요. 그죠? A에다가 3까지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3 집어넣어주면은 이거 이 값을 완성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완성된 걸 토대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는 얘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계산 끝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요거 해보면은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마 2분의 5, 2분의 15 답은 3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다음 가보자. 2번 문제. 이번에는 뭐지?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f4값을 구해주세요. 당시 fx는 f'x로 나눠 떨어진다. 오케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요 조건이랑 요 조건 중에서 내가 쓸모 있는 조건, 사실 여기는 요 조건, 요거 먼저 한번 좀 바라볼게요. F'2가 지금 0이라고 하는 거는 F'X가 지금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FX라고 하는 애가 F'X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1차식일 거고 이것도 여전히 1차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뭐냐면 X-2에다가 뭔가 곱한 거에다가 또 뭔가 곱해진, 여기 있는 얘가 현재 FX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러면은 FX에다가 내가 2 집어넣으면 빵 되겠네요. 즉 F2도 뭐가 되네요? 빵이 되네요.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얻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만 생각해봐. 봐봐 얘들아. 지금처럼 F2가 0인데 F'2도 0이야.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 너희의 해결 전략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봐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였습니다. 얘가 분명히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야 돼. 얘 때문에.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로 지나가고 싶대? 0으로 지나가고 싶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지나가거나 혹은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접한다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한다? 얘는 X는 2에서 뭐한다? 접한다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거기는 걔는 fx라고 하는 게 적어도 x-2를 라는 인수를 적어도 두 개는 가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이거 이해되니? 접해야 되기 때문에 x-2라는 인수를 적어도 두 개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접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됐어?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X-2라고 하는 건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봐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얘 하나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뭐라고 해볼까? 요거 미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일단은 요거를 내가 그러면은 x-2의 제곱에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얘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얘는 2x-2의 ax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더하기 a배 x-2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가 지금 현재 뭐예요? f'x예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2랑 x-2로 이렇게 묶어준다면 남는 게 요거랑 요거니까 2ax 플러스 2b 플러스 a의 x-2 하나 남은 거니까 ax-2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정리해주면 3ax 플러스 뭐가 돼요? 2b에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요거 이해 되니 얘들아? 됐어요? 네. 오케이. 다시 여기는 얘를 다시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잘 된 거 맞죠? 계산? 오케이. 3ax에 플러스 뭐였지? 2b 마이너스 2a였나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완성된 거잖아. 얘가 지금 3ax 더하기 2b-2a가 된 거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를 완전히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 중에 하나가 얘거나 얘였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여기 있는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쭉 빠져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이해됩니다? 그러니 두 가지 경우가, 이거 첫 번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3a로 묶었을 때 얘가 x-2가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여기 있는 얘 자체가. 얘가 지금 뭐였다는 소리야? 3ax 플러스 2b-2a였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왜냐면 x-2라는 인수를 또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러니까 얘 자체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만 x-2라는 인수를 하나 더 갖는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된 사람?
다시 이거 지우고. 자, 1번 조건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3ax 더하기 2b 마이너스 2a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여기는 얘가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고? 요런 모양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fx가 f'x 얘를 뭐로 갖는다고 했어? 인수로 갖는다고 했어. 인수로 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요거 세 개 중에서 일단 이미 여기 있는 얘는 여기서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얘에 해당하는 게 얘일 수도 있었고 얘일 수도 있었던 거야. 얘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얘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얘일 수도 있고 얘가 얘일 수도 있었어 라고 해서 첫 번째 1번에서는 얘가 만약에 얘였다면 쟤는 x-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맞춰줘야 되니까 3a 이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3ax 플러스 2b-2a가 뭐가 되냐면 3ax-6a가 되면서 얘랑 같아야 되겠네. 즉 2b-2a가 마이너스 6a가 되면서 뭐가 돼요? 넘어갈까? 그럼 뭐가 되지? 2b 플러스 4a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됐어?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a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상황은 어때? 두 번째 상황은? 얘가 이번에는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3ax 더하기 2b-2a라고 하는 애가 ax 더하기 b 얘 인수였으면 좋겠는데 얘 3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고차의 개수는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해서 얘는 3ax 더하기 2b-2a가 3ax 더하기 3b가 되면서 얘랑 얘가 또 같아야 되죠. 그럼 얘는 2b-2a가 얘가 3b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넘어가니까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a가. 결과가 여기는 얘랑 결과가 똑같네, 그지? 결국 그냥 b는 마이너스 2a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한테 던져준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x를 완성시켜주면은 여기 있는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넣어버리면 되고 a를 쏙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요? a에 x-2에 하나, 둘, 세 제곱이 됩니다. 얘가 fx군요. 이런 결론이 하나 나타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 쓴 조건, 여기는 이 조건을 집어넣어서 a값까지 구해주면은 fx가 완성될 겁니다. 거기다가 4를 집어넣어주면 답이겠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좀 어렵죠.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인수를 갖는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딱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 인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함수적 개념이 아니라 다항식적 개념이었어요. 이건 수학 상에서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다 공부해 왔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개념으로 잡혀 있었을 때는 이런 생각들이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고 그래서 뭐 결론이 뭐 이렇게 쉽게 나올 것 같아. 계산이 조금 경우에 따라 좀 더러운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가볼게요. 3번. 여기 3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오케이? 됐죠? 다음 보자. 일단 이 3번 문제는 보기만 해도 좀 괜히 어려워 보이는 그 포스를 좀 풍기는 문제네요. 그죠? 집합 표현도 있고 막 절대값도 있고 그다음 뭐 미분 계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 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막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괜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은 한번 가보자. 상황을 생각해 보자. 얘들아, 일단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너희가 주어져 있는 조건을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어져 있는 식을 정확하게 그래프로 또 자연스럽게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돼. 그 두 가지 해석이 잘 돼야 이게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fx 그래프 줬어요. 그러니까 함수 식을 줬어요. 여기 얘는 가만히 보니까 일단 8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늘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k가 뭐였으니까? 양의 상수였으니까 얘 마이너스 k는 음의 상수 쪽에 있었을 거야. 얘가 마이너스 k였을 거야. 해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현재
fx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일단 해석은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라고 하는 집합, a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지금 뭐냐면, 지금 봐봐. 절대값에다가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절대값의 f a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지? 얘가 지금 h 이렇게 돼 있어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를 보면서 너희가 해줘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절대값 f x 라는 애의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였구나. 그것도 우 미분 계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야. 우 미분 계수구나.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fa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 네모 박스를 딱딱 치워놓고 본다면, 이 네모라고 하는 거는 결국 fx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a 플러스 h를 한번 넣은 거고, x 대신에 a를 한번 넣은 거고, 그 두 개를 지금 현재 뺀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얘 자체가 하나의 네모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는 걔는 절대값 fx라는 거 이거에다가 a 더하기 h, 그 다음에 a 넣고 뺀다는 소리고, h를 또 나눠준 거니까 x는 a에서의 우 미분 계수가 된다. 여기는 절대값 fx의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나는 fx의 그래프가 궁금한 게 아니라 f 절대값 fx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궁금했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고, x는 a에서의 우미분 계수라고 했으니까 a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 라면 얘 우미분 계수니까 어차피 이거의 기울기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다음 두 번째, 이쪽에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똑같은데 얘만 지금 0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겠어? 좌미분 계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미분 계수에다가 좌미분 계수를 곱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대요. 두 개의 부호가 어떻다는 소리야? 다르다는 소리잖아. 여기는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이런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봐봐. 요쯤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좌미분 계수나 우미분 계수는 지금 둘 다 음수가 되는 거고, 아까 여기서 보면은 좌미분 계수나 우미분 계수나 둘 다 양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는 요런 점 찾아봐. 요런 점. 요런 점에서의 우미분 계수는 양수지만 요런 점에서의 좌미분 계수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 음수가 두 개 곱해져서 얘가 0보다 작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점이나 여기는 2점, 이런 점들이 지금 0보다 작게 하는 점들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면, 0이 되는 점은 어디 있어요? 여기죠. 여기 딱 가운데 기울기가 0인 거. 그럼 좌미분 계수나 우미분 계수 둘 다 0이니까 곱하면 0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총 3개의 포인트가 나온다는 소리야. 요 점이랑 요 점 하나랑 요 점 하나랑 요 점 하나, 이렇게 3개의 포인트가 여기 결국은 집합 A를 만족하는 그 원소들이구나 라고 해결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 A의 원소 중에 하나가 뭐가 돼 있었대? 3이 돼 있었대. 근데 여기는 이 값은 누가 봐도 양의 상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음수거든. 그러니까 얘가 3일 순 없어요. 결국 얘가 3이었군요. 이런 뜻이 돼버리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2차 함수 기준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애니까? 대칭축의 역할을 하는 애니까 여기는 이만큼이 5차이 났으니까 이만큼도 5차이가 나야 돼. 그러니까 얘에서 5를 뺐더니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즉 K값은 얼마구나? K값은 2였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집합 A라고 하는 원소들은 마이너스 2와 3과 8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3개 다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답은 9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레벨 3의 4번, 5번, 6번 요거 3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4번 먼저 볼게요. 4번 먼저 봅시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나한테 이런 조건 줬네요. 그죠? 이거 아까도 봤던 조건인데 우함수입니다. 그죠? 우함수입니다. 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지? 근데 F'X가 지금 뭐였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우함수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우함수다.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Fx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인 3차 함수였으니까 x의 세제곱에다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x 그 다음에 상수항 정도는 하나 달고 있어도 괜찮겠지. 요거 미분하면은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일단 뭐 f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gx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문제 보니까 뭐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줬고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준 거야. 얘도 그냥 어쩌고 저쩌고라고 합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지금 fx랑 gx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준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나 조건으로 한번 가볼게. 나 조건 봤더니 f알파는 g알파 더하기 1이다. f'알파는 g알파다. f알파 플러스 2는 g알파 플러스 2 더하기 1이다.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줬거든. 그럼 얘는 지금 함수를 지금 두 개의 함수 가지고 뭔가 장난치는 느낌이 아닌 거야. 지금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넘겨요. 그럼 얘는 f알파 마이너스 뭐가 돼요? g알파가 됩니다. 얘가 지금 1이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g 알파 플러스 2가 1이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f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 g 프라임 알파가 0입니다 라고 준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함수가 지금 나는 두 개 함수 두 개라고 지금 줬지만 여기서 결국 얘가 또 궁금한 것도 또 뭐야. 궁금한 것도 f 프라임 2 마이너스 g 프라임 2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gx를 이제부터 그냥 하나의 함수로 바라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다 똑같은 형태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hx라고 이렇게 놔버리면은 이 조건은 나한테 다시 이 조건은 나한테 뭘 준 거냐면 h알파가 1입니다 라고 준 거고요. 두 번째는 h알파 플러스 2가 1입니다 라고 준 거고요. 여기는 이 조건은 h 프라임 알파가 0입니다 라고 준 거고 내가 궁금했던 거는 h 프라임 2가 얼마인가요? 이게 궁금했던 거다 라고 이렇게 일단 식 자체를 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함수로 봐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두 개의 함수 나눠가지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골치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쟤를 하나의 함수로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럼 hx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 다 빼서 넘겨. 그럼 어떻게 돼?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까지는 똑같을 거고 요거랑 요거랑 빼버려도 어차피 어쩌고 저쩌고 x 될 거고 여기서 요거 빼버려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테니까 hx를 내가 요렇게 세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요렇게 쓸까? 여기서 더하기 ax 플러스 b입니다. 요렇게 써도 괜찮다는 소리겠지. 요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얘 정보들 중에서 지금 무슨 정보를 준 거냐면 다시 h알파가 1입니다. 그 다음에 h알파 플러스 2가 뭐입니다? 1입니다. 라는 요 두 개의 정보를 이렇게 준 거고 그 다음에 h'프라임 얼마였지? 알파. 알파가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고 하는 요 조건까지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나한테 던져주고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봐봐. 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봐봐. h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h알파 플러스 1, 2죠 2. 2 마이너스 1은 또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얘는요. 그러니까 h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3차 함수니까 뭐 하나 더 달고 있겠지? 이런 생각해줄 수 있겠다. 요거 이해되니? 오케이? 이건 지금 뭘 쓴 거예요? 인수정리 쓴 거예요. 뭐 여기는 이 함수에다 알파 넣었더니 빵 됐어요. 여기는 이 함수에다가 알파 플러스 2 넣었더니 빵 됐어요. 그러니까 요 함수는
예빵되게 하는 인수 x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예빵되게 하는 인수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군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는 얘는 1차 식이 하나 들어갈 텐데 다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지. 마이너스 1이지. 요거까지 넘길게. 이렇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얘가 x 플러스 뭐 c 정도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fx를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조건 이용해서 뭔가 또 구해달라는 것 같아. 잠깐만 그림 한번 좀 그려볼게 얘들아. 알파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얘가 지금 알파였다고 생각해보자. 요쯤에 알파 더하기 2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hx는 1 나와야 돼. 이 값이 지금 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집어넣으면 여전히 1 나와야 돼. 여기도 1이었어. 그리고 여기는 얘는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였어? 0이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그려져야 돼. 그런데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였어? 1이었어. 양수였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지금 현재 y는 hx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됐나요, 얘들아? 듣고 있니? 요거 이해 안 돼요,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손.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세팅, 기본적인 세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한테 준 정보들이 다 이런 모양들을 나한테 준 거니까 나는 이런 모양 자체를 그냥 hx라고 놓고 나는 hx라는 이 함수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부터 생각을 할래요.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개를 통해서 얘랑 얘가 다 1, 1이었으니까 인수정리 이용해서 hx를 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팅, 초기 세팅 여기는 얘랑 두 번째 세팅 여기는 얘랑 이제 비교를 또 해줄 거고 이렇게 비교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는 생각까지 지금 해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한번 시작해봅시다. 잘 봐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건 지운다. 요렇게는 지울게요. 요렇게는 지울게요. 요렇게는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h 알파가 뭐여야 되니까 뭐 0이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잠깐만 요거랑 요거랑 일단 뭐 해볼까?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보자. 여기는 얘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뭐 어차피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고 x제곱의 개수를 빠르게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를 전개해봅니다. 이걸 전개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얘랑 다시 x제곱을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서 x를 선택하고 여기서 x를 선택하고 여기서 c를 선택하면 얘는 c가 될 거고 여기서 x를 선택하고 여기서 x를 선택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를 선택하면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여기서 x를 선택하고 여기서 x를 선택하고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의 개수는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개수는 지금 여기서 1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니? 아 그런데 있잖아. 잠깐만 이렇게 갈 필요가 없겠다. 잘 봐봐. 여기서 얘가 지금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기울기가 0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hx-1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조건을 그러니까 지금 1까지 내려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얘들아? 접하고 있네요. 그죠? 접하고 있으니까 x-알파라는 인수를 몇 개 가져야 돼? 두 개 가져야 돼. 그리고 여기서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하나 가져야 돼.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c가 아니라 얘가 x 더하기 c가 아니라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 더하기 1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이게 이쪽으로 넘어간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해서 여기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해보면 다시 한번 개수 비교를 해보면 이 창 봐봐. 이거 먼저 전개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 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이에요.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입니다. 플러스 1이에요. 여기서 이걸 전개해봤을 때 이 창 개수를 생각해본다면 여기서의 개수는 1이었을 거야. 그럼 여기서 개수 보자. 얘랑 만나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였을. 그러면 여기는 얘랑 만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고 3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알파가 되는 거야. 알파 값이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었어 라는 정보까지 나는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나는 hx를 지금 뭐 했어? 완성했어. hx가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이었을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이 전체가 x 마이너스 1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내가 구해줄 수 있어. 그럼 hx가 완성됐으니까 내가 궁금했던 건 h'2였거든. 요거 뭐 해서? 미분해서 뭐 해주면 됩니다? 그냥 2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끝날 것 같은데? h'x 구하면 되겠죠? 요거 먼저 미분하면 2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여기는 얘를 그대로 두고 얘만 미분하면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될 거고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6 더하기 9가 되니까 답은 15가 되는군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요. 다시 봐봐. 지금 여기 봐봐. 이 해석 자체가 좀 어렵죠? 많이. 이거 지금 좀 힘든 사람. 그래프 그림. 요거. 조금 어려워요. 잠깐만. 주현이 다 이해됐어요? 주현이가 지금 이제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잠깐만. 자, 봅시다. 일단 다시 한번 여기 그래프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됐어. 그치? 이 그래프를 해석해 봤더니 hx-1이 이렇게 됩니다를 내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얘 그래프가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 있지. 여기는 얘와 또 뭐였니? 얘까지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요 해석이 지금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요것만 좀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거냐면 지금 h 알파가 지금 1입니다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h 알파 플러스 2가 1입니다 이렇게 줬고요. h 프라임 알파가 지금 0입니다 이렇게 준 상태야.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또 어떻게 해석해보자. 얘를 그냥 h 알파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로 해석해보자. 아니 그냥 이렇게 가보자. 다시 그냥 이 상태로 가볼게. 여기는 얘 함수값이랑 얘 함수값이 얼마예요? 둘 다?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알파가 있었고 여기에 지금 알파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1입니다라는 정보를 일단 준 거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또 1입니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 두 개에서 나는 이런 정보를 얻은 상태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죠? 유진아 얼굴 안 보여요 지금. 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예에서 생각해 봤더니 알파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군요? 0이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간 변화율이 0이어야 돼. 얘는 0이어야 돼. 접선, 얘가 지금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접선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HX는 분명히 몇차 함수였거든? 3차 함수였거든.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뭐예요? 1이었습니다. 최고창에서 1이었어. 그렇다는 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겠지. 그럼 이제 이런 건 이제 배제하고 그럼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들어간다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고 했었어.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얘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곳이 하나가 접하는 상황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알파였다는 뜻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이 값이 지금 뭐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이게 1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hx-1로 해버리면 얘는 지금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y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겠다는 소리야. 해서 얘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거든.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뭐가 될 것 같아? x-α라는 거를 두 개나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접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하나. x-α-2라는 인수는 하나 가져야 되는군요. 해서 여기는 얘 최고차항에서 어차피 1이었으니까 hx-1이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h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 되면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식이 어디서? 여기서 나온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처음 초기 세팅했던 것 중에서 나한테 이 정보를 나한테 던져줬었거든. 요 정보를 나한테 던져줬었거든. 그러니까 이 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이 알파를 구해달라 이런 느낌의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차항의 개수를 비교해 봤더니 얘의 이 차항의 개수는 1이었고요. 얘의 이 차항의 개수는 이거 전기에서 개수 비교해 봤더니 얘가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이었어. 이런 정보를 얻은 거고. 이것만 얻어진다면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hx를 완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궁금했던 거는 h'2였으니까. 요거 미분해서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답이구나.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됐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5번으로 가보자. 5번. 보자. 얘들아, 이제 함수의, 그러니까 미분 쪽 파트에선 진짜 함수에 대한 되게 다양한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진짜 많이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아요.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봐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어요. 3차 함수라고 했어. fx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의 4제곱 분의 fx가 궁금했어. 여기는 이 값이 지금 현재 f1이라고 준 건데 얘는 지금 봐봐. 얘가 몇 차니 얘들아? 이거 몇 차예요? 3차입니다. 그지? 문제에서 읽어봤더니 3차였어. 그지? 근데 여기 분모는 몇 차였어? 4차였거든. 4차분의 3차니까 얘 최고차항에서 더 크단 말이야.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얘는 0에 수렴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나한테 사실 여기는 이 정보에서 거창하게 주고 있었던 이 결과는 결국 F1이 얼마다? 0이다라는 정보를 주고 싶었던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것까지는 되게 심플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양의 실수,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조건이 진짜 많이 어려운 조건인 것 같은데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열린 구간 0에서 A에 속하는 모든 실수 X는요. X가 다시 4fx가 x에서 x제곱 더하기 3x 사이를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하나라도 존재합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나 조건을 준 거거든. 그런데 봐봐. 여기 지금 x축이 있었어. 그다음에 여기 y축이 있었다. 지금 fx에 대한 정보는 지금 3차 함수고 최고차항 개수는 1이라고 정도밖에 나는 몰라. 이거밖에 몰라. 그런데 그러니까 4fx는 뭔지 모르지. 일단 4는 이쪽으로 다 넘길게. 이렇게 넘길게. fx에 대한 정보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얘는 4분의 1x래.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x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요 직선이 지금 4분의 1x라고 생각해 보자. 이게 이런 그래프였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요.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이랑 0을 뭘로 가죠? 마이너스 3이랑 0을 인수로 가지고 최고차항에서 4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y는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3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둘 다 0,0을 지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애가 지금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fx의 그래프는 여기에서 요 점을 지나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얘가 fx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3차 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여기 있는 얘가 현재 fx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야. 괜찮니? 그렇다면 여기서 나한테 사실상 주고 있는 이 조건에서 나한테 주고 있는 결과가 뭐냐면 이거이지 이거. f0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라는 요 상황을 하나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0에서의 뭐가? 기울기가. 0에서의 기울기가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삑사리가 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가 지금 4분의 1이었어.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도 지금 구해볼 건데 요거 일단 좀 구해볼게.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4분의 2x 더하기 3이 될 거고 일단 0 집어넣으니까 기울기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울기는 4분의 3이었고 여기 있는 요 기울기는 지금 4분의 1이었어. f'x가 요 사이에 요렇게 통과하려면은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개의 정보를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조건에서. 이해됩니다? 알겠니? 저 조건 두 개를 너희가 문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조건들을 너희가 구해내려면 당연히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가운데 그려주는 요 그림을 너희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걸 엄청나게 맨날 항상 강조하잖아. 그지? 그래프를 잘 못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에 대한 해석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됐나요?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그럼 봐봐. 나한테 뭘 준 거냐면 F0은 0입니다라는 조건 하나 줬다고 했고요. F 프라임 뭐가? 0이 얘가 4분의 1에서 4분의 3 사이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까지. 내가 받은 조건은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받은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F 프라임 2분의 3이 뭐다? F 프라임 2분의 3이 자연수다라는 이 조건을 줬어. 그리고 여기는 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잘 봐봐. 우리가 보통 fx가 지금 뭐라고 준 거야?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야 될 텐데. 그죠? 근데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조건에서 여기 있는 요 조건에서 나한테 뭘 준 거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라는 요걸 준 거야. c가 없어요. 라는 요런 조건을 준 거예요. 아, 좀 더 멋있게 가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봐봐. fx는 지금 몇 차식이라고 했어? 3차식이라고 했어. 그런데 1 넣었을 때 빵 된다고 했어. 0 넣었을 때 빵 된다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인수랑 x-1이라는 인수를 갖는 함수였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 fx는 내가 x라는 인수와 x-1이라는 인수를 가져. 다른 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만 그냥 a라고 달아주자. 내가 fx를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다른 문자 신경 쓸 필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뭐 해주세요? 일단 미분합니다.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가 돼요? 곱의 미분 쓰자. 이거 미분하고 그대로 써. x-1에 x 플러스 a였을 거야. 이거 미분하고 그대로 써. 그럼 얘는 플러스 x에 x 플러스 a였을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고 그대로 써? 얘는 x, x-1이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f'0의 범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f'0, 여기다 0을 집어넣어볼게. 0을 집어넣어봤더니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a. 0을 집어넣어봤더니 뭐가 돼요? 그냥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4분의 1에서 4분의 3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나는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받았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준 조건을 봤더니 f'2분의 3의 값이 자연수래. 그러니까 일단 f'2분의 3을 구해보자. f'2분의 3을 구해보자. 근데 2분의 3을 넣어봤더니 얘는 2분의 1에다가 2분의 3을 넣어봤더니 2분의 3 더하기 a 또 2분의 3을 넣어봤더니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3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 되거든. 그럼 여기는 얘를 정리해봤더니 어휴 이게 뭐야? 4분의 3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4분의 9 더하기 2분의 3a 더하기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준 거니까 4분의 3이랑 4분의 9랑 4분의 3까지 이렇게 봤더니 4분의 뭐가 돼? 15가 되고요. 여기는 얘랑 봤더니 더하기 뭐가 됐어? 2a가 됐다, 그지? 여기는 이 값이 뭐다? 이 값이 자연수다 라는 정보를 준 거야, 나한테. 됐나요? 얘가 자연수래. 근데 나는 a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 식을 통해서 얘를 맞춰서 얘에 맞춰서 한번 요 식을 변형시켜보자. 여기다 쓸게요. 일단은 두 배 해줘야 되니까 2a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가 더하기 뭐 했어요? 더하기 4분의 15를 했어요. 더하기 4분의 15를 했고요. 더하기 4분의 15를 했어요. 그러면 얘 다시 4분의 6으로 해야겠네. 그지? 4분의 6. 여기는 얘도 4분의 2라고 해야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요거 계산하니까 뭐가 돼요? 4분의 9가 돼요. 그죠? 요거 계산하니까 뭐가 됩니까? 4분의 13이 됩니다.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거든. 이 값이 자연수래.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요게 2점 얼마고 여기는 얘가 얼마야? 3점 얼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였다? 얘가 3이었다라는 정보를 받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a가 3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4분의 12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4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럼 a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난 a값만 구하면 사실 fx가 완성되는 거였으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x에다가 x-1 그 다음에 x-8분의 3입니다. 이렇게 fx가 완성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4배를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그럼 얘는 2 곱하기 뭐가 돼요? 1 곱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분의 16이니? 그럼 8분의 13 되겠네, 그지? 거기다 몇 배를 해주세요? 4배를 해주세요, 그죠? 그럼 얘, 8 다 사라지니까 답은 1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꽤 어렵죠? 다들 대답이 없어. 일단 넘어갑니다. 마지막. 잠깐만 얘들아. 자, 봅시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h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가 t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인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t분의 ga-gt의 최대값을 ht라고 정의한대 그리고 ht는 0입니다. 모든 실근이 4분의 1과 2분의 5 이렇게 두 개가 있었대. 그때 f4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문제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해석 자체도 되게 힘든 것 같아. 얘들아 너희가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많이 어려울 겁니다. 정말. 정말 많이 어려워요. 일단은 얘가 무슨 소리인지 한번 같이 조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일단 첫 번째 G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GX의 그래프를.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뭘 기준으로 나눠져 있니? 뭘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그렇지. 1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 얘가 지금 X는 1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1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1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줬어?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얘 Y절편은 2였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쭉 내려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서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되는 곳까지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사실상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 연속이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2차 함수, 그 다음 최고차항에서는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대충 그려볼게. 2차 함수를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최고차항에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속이 되게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 이걸 내가 그냥 GX라고 생각하고, GX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가 뭘 구하려고 노력할 거냐면 H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정체, 요 정체를 좀 밝히려고 노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건? 얘를 보면서 이제 아, 얘는 A, GA 요거랑 T, GT 요걸 있는 요 선분의 기울기, 즉 A부터 T까지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거는 T 더하기 1보다는 크다고 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대충 잡아보자. 여기서 여기 있는 요 값을 대충 내가 T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1 차이 나게 되는 이 T 더하기 1보다 더 큰 A라는 값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를 있는 여기는 요 3분의 요거의 기울기잖아, 지금 현재. 그죠? 요거의 기울기의 뭐를? 최대값을 뭐라고 한대? GT라고 한대. 근데 A라고 하는 건 T 더하기 1보단 크다고 했었거든? 그렇다면, 봐봐. 좀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겠어. 여기는 이 점은 지금 고정이에요. 여기는 요 점은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A, GA라고 하는 요 점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상황이야. 요즘에 바뀌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t 플러스 1보다 a가 크다고 했으니까 a 값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얘가 점점 a가 증가하게 되면 이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돼? 낮아지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해볼게. 요 상태에서 여기는 얘가 a 값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a 값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 기울기는 현재 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A값이 최대한 붙어가지고 어디까지? T 플러스 1까지 붙어있는 이 상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최대값이다. 기울기의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요 때의 요 기울기를 뭐라고 하겠다? HT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석 자체가 그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라고 했어. gx는 지금 저기다 그려놨어요. 물론 지금 얘 2차 함수 그래프가 꼭 이렇게 그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최고차항에서 음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려져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의 일부인 뭐 요 정도로만 그려져도 될 것 같고 등등등등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죠?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아직 좀 한 세네 가지 정도로 내가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수 t에 대해서 ht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a보다 크거나, 다시 a가 t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그 a에 대해서 여기 있는 얘의 최대값을 ht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t, ft라는 요 점을 기준으로 t 플러스 1, ft 플러스 1, 요 점을 잇는 이거의 기울기가 결국 뭐가 된다? ht가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니? 됐어? 그런데 잘 봐봐. 그런데 ht가 0이 되는 모든 실근이 4분의 1과 지금 뭐랬어? 2분의 5랬어. 그렇다면 그 기울기가 뭐가 되는, 여기는 요 기울기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거든. 그럼 가만히 보면 여기는 요 t나 t 플러스 1, 여기는 얘 구간의 길이는, 이 구간의 길이는 현재 1이거든. 요 상태에서 얘가 뭐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아니 0이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요런 순간 찾아달라는 것 같고, 또 요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이 순간 찾아달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얘들아. t값이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t값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이쯤으로 볼게. 얘가 t였어. 그럼 얘가 요쯤에, 여기 t가 있는 거고 요쯤에 t 플러스 1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울기는 전부 다 이거였지만 그거보다 더 커진다면은 기울기가 또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와, 이거 설명 되게 어렵네. 잠깐만, 이거 이해 안 되지 얘들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
유진아, 그 마이크는 켜야 된다. 다시 봐봐.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t 값이 얘들아, t 값이 이쯤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 t가 이거였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t, gt라는 점에 잡힐 거야. 요 점에 잡힐 거야. 요 점에 잡혀. 그 다음에 이 t보다 지금 1만큼 더 큰 한 요쯤 어딘가 t 플러스 1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얘보다 더 큰 a에 대해서 그 기울기를 지금 조사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 그럼 봐봐. 여기다가 점 하나를 딱 찍어 놓고요. 여기다 점 하나 찍어 놓고 얘가 지금 요거보다 더 큰 a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관찰을 하자면 얘 현재 기울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음수값으로 꽤 큰 음수값을 갖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돼요? 그런데 여기 a 값이 점점 커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되면 그 기울기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죠. 기울기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에서 최대 맥시멈을 찍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t가 이쪽에 있었을 때는 ht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은 요 접점이 되는, 접선이 되는 요 순간이 뭐가 된다? ht가 된다. 얘 기울기가 지금 현재 ht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t값이 어디 있었다면, 한 요쯤에 있었다면, t가 여기 있었다면 t랑 t 플러스 1이랑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지금 요 점이랑 요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여기서부터는 얘가 지금 뭐야? 위로 볼록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t랑 제일 가까운 점일 때가 기울기가 가장 큰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요 점, 얘가 t였다고 한다면 여기 바로 t 플러스 1이 되는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을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의 기울기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ht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여기는 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자. 여기다 그려볼게. 얘가 지금 x축이 되고 여기는 얘가 지금 y축이 되고 여기는 얘가 지금 1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여기는 얘가 지금 2였어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였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게 분명한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는 4분의 1이라고 했어. 4분의 1과 2분의 5라고 했거든. 그럼 4분의 1을 한번 찾아봐봐. 여기가 지금 이만큼이 1이었다면 4분의 1은 한 이쯤에 되는 거고 이쯤에 있는 함수값을 여기다 이제 구해보면은 여기는 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실제로 4분의 1을 집어넣어봐요. 그때 함수값은 뭐가 됩니다? 일단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기울기가 0이 됩니다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다시 요 점에서는 여기는 요 이차함수에 뭐하게 되는?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구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에서 내가 x축에 접하게, 다시 이 2차 함수에 접하게 하는 그 기울기를 그어봤더니 그 기울기가 0이 됐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의 높이가 딱 0이 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2차 함수가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2분의 5라고 했거든 얘들아. 2분의 5.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5니까 요 1보다 큰 이쪽에서 지금 또 잡힌다는 소리야. 근데 거기는 기울기가 또 뭐가 됐다는 거니까 0이 됐다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5였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1만큼 차이 나는 여기는 얘가 2분의 뭐가 될 텐데? 7이 될 텐데.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이 기울기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는 걸 나한테 말해주고 있어. 그렇다면 요거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얘랑 얘의 중점인 여기는 얘 3이라고 하는 요 점이 대칭 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야. 여기가. 그렇다면 GX라고 하는 거는요. 최고차항에서 음수, 다시 FX라고 하는 거는요. 최고차항에서 음수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는 얘의 꼭지점이 지금 3,1일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X-3의 제곱 더하기 1, 최고차항에서는 뭔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나한테 준 거고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2를 지나야 됩니다. 요 점을 지나야 됩니다. 얘가 1,-2라는 값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얘는 4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거고 k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원하는 fx가 완성되고 거기다가 4를 집어넣어 버리면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4를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이 되면서 답은 4분의 1이 된다.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렵지?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막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들아 너희 그 여태까지 그 학습하는 여태까지 그 공부했던 그 느낌들을 본다면 아직은 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 정도의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레벨 2까지를 일단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유형 문제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해석들을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을 때 다시 레벨 3를 꼭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수능 보기 전까지 레벨 3를 완전 다 버리고 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요거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너희들은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항상.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이거 이해하는 게 되게 쉽진 않을 것 같아 보여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요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상황 중에서 해석하기가 다 만만치 않았어. 레벨 3들이 전부 다 만만치 않았는데 전부 다 만만치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다 그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여태까지 어려웠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가 꼭 해줘야 될 일은 당연히 뭐겠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부터 그래프를 자꾸 그려가면서 푸는 연습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쪽 파트를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꽤 어려운 단원이 맞습니다. 오케이?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